이거 너무 다 죽었어. 이제 진짜 오늘 아니 아무리 잘 영화의 주인공들에게는 참 이것만큼 낯뜨거운 영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발음은 꼬이고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해서 몸을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뇌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혀가 꼬여서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걸음을 걷지도 못하는 것은 알코올이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소뇌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뜻이고 또 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한다든지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뇌가 술에 취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술은 해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술 마시기 전과 후 우리 뇌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필름 끊김 현상을 겪고 있는 3명의 애주가들을 대상으로 뇌를 촬영해보기로 했다. 우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양전자 단층 촬영을 실시해보았다. 양전자 단층 촬영은 뇌의 신진대사가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3차원 영상으로 보여주는 검사. 색이 밝을수록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어두울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날 피실험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 순수하게 술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안주 없이 술만 마시도록 했다. 술 마시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봐. 술을 마시기 전과 후 우리 뇌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밝은 연두색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던 그들의 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술 마시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술 마시기 전에는 이제 활발한 신진대사를 해마 쪽에서 보이다가 술을 마신 후에는 해마 쪽에 그 신진대사가 확연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다른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술을 마신 뒤 해마 쪽 색깔이 진해진 것이다. 해마의 활동이 그만큼 둔해졌다는 뜻이다. 네, 손해의 경우도 해마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두색으로 밝은 부분들은 이제 술 마시기 전에 이렇게 밝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술 마시고 난 후에는 그 연두색 부분들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운동 능력을 관장하는 손해. 술을 마시면 혀가 꼬이거나 비틀거리는 것은 이처럼 손해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술은 뇌의 크기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해보았다. 김용두 씨의 검사 결과 뇌 속의 빈 공간인 뇌실이 비교적 넓었다. 그만큼 뇌가 작다는 뜻이다. 뇌실이라는 건 뇌방. 술을 이제 오래 드시거나 아니면 너무 포금하시거나 그다음에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하가 되게 되면은 저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수축돼서 그 뇌실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뇌가 수축돼서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광석 씨 역시 뇌실이 넓었다. 그는 뇌의 윗부분에서도 빈 공간이 많이 발견되었다. 넓어지게 되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분보다 좀 넓으신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 위에 부분들이 좀 이렇게 비어 있으세요. 그게 뇌세포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쪼그라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뇌세포가 그렇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뇌세포. 실제로 술은 뇌를 위축시킨다.
일반인과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비교해보면 뇌 용적의 차이가 명확히 눈에 들어온다.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신호를 실어나르는 뇌의 신경섬유 역시 술로 인해 손상을 입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애주가 세 사람의 뇌는 술로 인해 어떤 손상을 입었을까? 이들의 뇌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뇌의 손상 여부와 치매 지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경인지 기능 검사를 해보았다. 버스, 비행기, 연필. 기억력과 언어 능력, 주의, 집중력 등 뇌의 기능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검사다. 우선 모두에게서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되었다. 오래된 일들을 기억하는 장기 기억력은 정상인데 반해 단기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술로 인한 뇌 손상의 전형적인 형태다. 김정열 씨에겐 어떤 진단이 내려질까? 어떻게 불편하셨어요? 블랙아웃, 술이 끊기는 현상이 있으면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이라고 치면, 서울은 건강하고 부산은 알코올성 치매라고 치면 대전 정도가 필링 끊기는 현상이 나오고, 대구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네요, 낮에도. 근데 부산 되면 알코올성 치매예요. 똥오줌도 못 가리고 격리되는 수준. 예, 네, 그러면 어디까지 가셨는지 보면 대전은 이미 간 거죠, 블랙아웃 되는 거. 필링 끊기는 현상. 그러면 과연 대구까지 갔나 안 갔나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정상입니다. 겉에가. 이게 이제 치매예요, 알코올성 치매. 그러면은 그 바깥에는 계세요. 근데 정상에 비해서는 안쪽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한 대구 원절이 가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속도가 붙어요. 아. 점점 더 빨리 나빠져요. 네. 검사 결과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뇌의 나이가 5살에서 7살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김정열 씨. 그는 집중력과 언어 능력이 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점 194점에 172점. 금주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진단이었다. 야, 이거 술 끊기는 아직 이른 것 같은데. 하, 그래도 독하게 마음 좀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정상인의 간을 서울이라고 가정해보자. 술을 마실수록 간은 악활로를 달려가는데 지방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전쯤 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마시면 알코올성 간염을 거쳐 종착역인 간경화에 이르게 된다. 뇌도 마찬가지다. 블랙아웃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이미 대전. 그대로 달리면 인지 기능 저하를 지나 알코올성 치매에 다다르게 된다. 집에 술이 끊일 날 없는 이광석 씨는 총점이 더 낮았다. 194점 만점에 158점. 특히 집중력과 수리 능력이 알코올성 치매의 선을 넘어가 있었다. 경부고속도로에 비유해보자면 그는 이미 대구 근처에 도착한 상태였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의외로 음주 경력이 5년밖에 되지 않은 김용두 씨였다. 세 사람 중 가장 점수가 낮은 153점. 기억력 등 대부분의 수치가 알코올성 치매선 이하로 떨어져 있다. 무조건 원샷, 호금을 즐기는 그의 뇌 나이는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30살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금 본인 상태는 약간 대구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은 술 끊는 치료만 받아서는 안 되고 치매 치료에 준하는 인지기능 회복 치료까지 받아야 상당히 좋아지실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술 먹어도 뇌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경우는 술이 뇌에 취약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절대 술 드시면 안 돼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훨씬 좋을 줄 알았거든요. 어떠세요? 조금 어때? 뭐 젊은 나이에도 이렇게 그랬다고 하니까 조금 가슴 그런데 좀 걱정되고 진짜 술 끊어야겠다. 술도 끊어버리면 무슨 맛으로 살까 이제 그런다고 좀 하겠죠.
필름 끊김 현상으로 그의 뇌는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